뭔가 잡힐 듯한 바이러스 같아가지고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겠다. 우리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겠다. 그렇게 방심을 하다가 이제 미국하고 이탈리아 꼴이 난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KBS 의학 전문 기자 박광식입니다. 예, 저는 한림대 감염내과 이재갑입니다. 매일매일 그냥 100명, 90명, 80명, 또 뭐 100명 이렇게 그냥 거의 비슷하게 숫자가 발생하는데 왜 제2의 뭐 쓰나미 같은 또 폭발적 감염을 경고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 같은 100명이어도요. 2주 전에 100명은 주로 대구, 경북이 한 70%였고 나머지 30%가 뭐 수도권과 그 외의 지역의 환자였거든요. 근데 지난주부터 그 100여 명에 해당되는 절반 이상이 다 수도권 지역에서 발병하는 환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에 포션이 이제 올라가기 있었고, 그래서 수도권 지역만 따로 해서 통계를 내보니까 환자 수가 계속 증가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증거가 다 안 좋다는 거죠. 일부 교회에서도 이제 좀 늘고 있고, 게다가 이번 주 지나가면 4월 12일이 부활절이에요. 딴 데는 양보해도 우리 부활절은 양보 못해. 그러면서 모일 가능성도 높고, 뭐 여러 가지 뭐 GPS나 이런 통계들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훨씬 더 그 전주보다 많이 이동한 게 보인단 말이에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심리적인 부분들로 이제 많이 지치고 힘들다 보니까 완화가 되는 상황들이 보여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그냥 이대로 그냥 가고 있거나 완만하게 갔어도 그래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올라가는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좀 완화해서 우리 좀 한번 좀 해봅시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시키면 이 그래프는 그냥 어떤 형태로 바뀔지를 모르는 상황들이라는 거죠. 대구 경북이 안전한 이유는 대구 경북에 계신 분들이 많은 환자들을 봤었고 많은 의료시설들을 개편해서 확충해놨기 때문에 혹시 환자가 일시적으로 좀 많이 발생해도 대구 경북은 다 감당이 가능해요. 근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많이 발생해 서울이 이제 500명 좀 넘었죠. 경기도도 뭐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환자 20명, 30명밖에 발생 안 한 지역 있잖아요. 거기서 갑자기 100명 딱 발생해버리면 거기 올 수 없을 거예요. 100명만 발생해도. 의료 인력을 이런 위급 상황에서 유연하게 증가시키는 게 어려운 게 그만큼 의료 자원은 장기적으로는 안목에서 이렇게 준비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렇죠. 의료인 같은 경우는 전문직에 해당되기 때문에 갑자기 숫자를 확 늘릴 수도 없는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들이 이제 돼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게다가 의료진만 늘린다고 해야 되지만 중환자 치료를 가능한 의료진이 필요하니까 더 숫자가 적은 거죠. 그러니까 중환자를 볼 수 있는 의료진은 정말 특별한 그런 기술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뭐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인공호흡기를 잘 돌려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인공호흡기만 하는데 에크모까지 돌려야 되는데, 에크모 우리나라에 제대로 돌릴 수 있는 흉부외과에서하고 순환기내과에서 손에 꼽아야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좀 질문이 좀 전문적이어서 좀 그런데, 에크모를 중환자의학 쪽에서는 이거는 그냥 함부로 달면 안 된다. 에크모도 달아야 되는 사람을 좀 선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게 맞나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인공호흡기 숫자가 부족해지기 시작하면 누구한테 먼저 달아야 되는지를 고민을 해야 될 상황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걸 꼭 살려야 되는 사람 또는 이미 이거는 너무 진행해서 도저히 못 살리겠다고 하는 분들을 이제 갈라야 되는 문제, 그런 이제 어쩌면 아주 이제 극단적인 상황들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에크모도 마찬가지예요. 이 에크모를 달았을 때 정말 도움이 될 만한 사람한테만 달아야 되는 선택의 순간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환자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중환자 치료에 제한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부분도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만약에 서울 지역에서 한 2주 사이에 만 명이 발생을 해버리면 이 중에서 한 5%가 중증 환자거든요. 그러면은 500명 정도가 중증 환자 발생, 인공호흡기 달고 이러는데 지금 상황에서 500명이 갑자기 서울시에 있는 모든 대학병원에 흩어지게 되면 지금 이미 7, 80%는 인공호흡기 다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20% 정도만 남아있는 상황이니까 갑자기 증가된 이 500명 제대로 치료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2주 동안 만 명이 만약 발생하는 상황이 우리나라에 발생하면 진짜 아비규환이 따로 없겠네요. 없다는 거죠. 마스크도 지금 잘 쓰고 있고 네. 사회적 거리두기도 지금 연장해서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래도 그렇게까지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저희가 이제 다른 국가의 상황들을 이제 되짚어서 보면 싱가포르이 우리나라보다 상황이 훨씬 좋았죠. 그렇죠. 잘한다고 그렇죠. 하죠. 자주 잘했고 초반부터 잘해서 뭐 환자 200명까지 가는데 거의 두 달 동안 200명 발생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됐으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학교 개학하고
직장들 이제 활동해라라고 시작을 했는데 그 2주 사이에 800명에서 발생하면서 지금 확 올라갔거든요. 그래프가 이렇게 완만하게 가다가 계약하는 시점과 비교해서 이렇게 꺾여서 올라갔어요. 아. 올라가면서 갑자기 가파르게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4월 8일부터 다시 학교 휴업하고 직장들 다시 나가지 마라. 공공적 장소에 사람들 만나지 말라라고 다시 선포를 했거든요. 5월 초까지 또 그거 갖다 하라고. 하게 하라고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하는 측면으로.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였던 시점이죠. 그러니까 서울 경기에서 환자가 슬금슬금 올라가긴 하는데 전체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이제는 좀 괜찮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열었을 때 싱가포르 도시 하나에서 환자 발생하는 거를 차단할 때 들어가는 그 행정력하고요. 우리나라 같은 서울 경기 지역에서 들어갈 행정력은 차원이 달라요. 이렇게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뭐 뉴욕도 보시면 알겠지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올라가기 시작하는 건 못 꺾잖아요. 예를 들어보면 이 바이러스 자체가 사실 홍역처럼 막 공기 중으로 막 뿌려지는 바이러스도 아니고 뭔가 관리하면 잡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주는 바이러스 같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잡힐 듯한 바이러스 같아가지고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겠다. 우리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방심을 하다가 이제 미국하고 이탈리아 꼴이 난 거거든요. 뭔가 이제 그냥 다 틀어 맞고 그냥 뭐 못 들어오게 하면 뭐 무슨 문제 생기겠어? 이랬는데 이미 조금 이상한데 왜 환자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그래 한번 검사를 해볼까? 확 검사했더니 뭐 하루에 막 몇만 명이 발생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 아, 교수님 보시기에 이 바이러스는 교수님이 여러 바이러스와 병원체를 다 아시겠지만 이 바이러스 교수님 보시기에 어떤 느낌의 이 존재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는지 궁금해요. 이렇게 처음에는 음모라고 생각, 정말 일시적으로 음모라는 생각도 아, 이 전체 이 사건이? 그러니까 아니면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나. 그러니까 꿈을 꾸고 있나.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생각했었던 가장 최악의 바이러스거든요. 그 생각했던 최악이라는 조건이 어떤 것들? 그러니까 일단은 그게 하필 코로나였어요. 오히려 인플루엔자였으면 뭐 치료제도 좀 있을 수 있고 치료제가 뭐 내성이 있더라도 백신은 이상계로 나오니까. 근데 하필 코로나였어요.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고 백신은 지금까지 나온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에 백신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치료제도 맨날 얘기만 나왔지 딱 이거 코로나에 들을만해요 이런 약도 개발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지역사회 전파가 용이해요. 메르스하고 또 달라요. 지역사회 전파가 용이한데 그것도 초기 증상일 때 더 심해요. 전파가. 더 황당한 거는 환자를 이제 많이는 안 봤지만 제가 이제 중증 환자 두 명을 치료를 했는데 환자가 나빠질 때 그러니까 서서히 나빠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느 그러니까 이렇게 천천히 조금씩 나빠지는데 딱 임계점이 딱 되면 갑자기 확 나빠져요. 그러니까 천천히 서서히 나빠지다가 어느 순간인가 하루 이틀 사이에 그냥 확 무너지고 그냥 그러다가 돌아가시거나 아니면은 정말 인공호흡 기다리고 막 생사를 막 다투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에서 처음에 이제 좀 상태 괜찮았기도 했지만 병원이 부족해가지고 못 갔던 어르신들이 갑자기 상태 나빠져서 전화 받아가지고 병원 도착했는데 이미 돌아가시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잖아요. 처음 멀쩡해 보였어요. 그냥 숨도 안 차요. 괜찮아요. 그랬는데 다급하게 전화 받고 갑자기 숨 차시대요. 그러고 모시러 가서 앰뷸런스를 끌고 들어왔더니 이미 사망해 있거나 도착하자마자 인공호흡기 달고 뭐 그리고 하루 이틀도 못 버티신 상황도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의사 보기에는 정말 끔찍한 바이러스예요. 이게 방심케 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바이러스가 누굴까, 너는 누구인가 물어보면 사람은 되게 방심케 한다는 생각이 들고 의료적인 측면, 의사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정말 무서운 병인 것 같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의견 중에 대부분 일치하는 측면들은 이 바이러스는 정말 영리하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취약한 모든 면모들을 다 건드린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얘기를 해서 정말 까다로운 상대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더 문제는 가장 비극적인 건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사실 많은 분들이 그 사회적 거리두기 핵심으로 사실 학교, 학생, 휴교 이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 정도 유지하고 있는 거는 그 휴교 덕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게 맞나요? 휴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들도 학교도 못 가는데 우리가 예배 그냥 오프라인 예배 드리면 좀 그렇지 않아? 이렇게 꽉 잡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고 학교가 안 가니까 학부모들 입장에서 그래 학교를 못 갈 정도인데 우리가 그만큼 힘든 상황이구나.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 이후에 대한 그림들이 좀 사회적인 합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하는 측면에 있어서 만약에
그 강도를 유지하면서 생활 속에서 경제나 이런 것들을 키우려면 경제체계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은 다 비대면 판매나 이런 것들 형태로 다 업장을 바꿔야 되는 거고 직장들도 그냥 재택근무 자체가 일상이 되는 그런 업무 형태로 바꿔야 되고 아주 사회적인 아주 큰 틀을 바꿔야지 성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신이 나올 때까지 와 교수님 말이 다 맞는 얘기 같지만 정말 엄청난 변화예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가장 베스트 끝나는 어떤 결말이 가장 아름답게 끝나는 건 어떤 걸 거고 가장 안 좋은 결말 이게 결국은 어떻게 결말이 될 것인가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이걸 해제해가지고 지금 성공한 나라는 아직은 없어요. 없잖아요. 네, 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에 지금 뭐 그 영국의 임페리얼 컬리지 런던 페이퍼에서도 한국하고 중국을 갖다가 네. 긍정적으로만 쓴 게 아니라 결국은 여기는 그 출구 전략이 지금 없다. 그렇죠. 출구 전략을 어떻게 하는지가 거기는 우린 지켜본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뉘앙스가 있던데 어떻게 앞으로의 그 전개되는 것들을 예상하시나요? 그러니까 모든 세계가요. 한국, 중국, 홍콩, 싱가포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가서 더 재확산을 막으면서 그 생활을 정상화시킬 거냐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정상은 힘들 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의 사회체계를 일시적으로도 바꿔야 되고 그런 사회체계가 일시적으로 바꿔지는 상황에서 취약해서 무너질 만한 계층들에 대해서 정부가 엄청난 지원을 해주면서 버티게 해야 되는 상황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게 6개월이든 1년이든 그렇게 버티다 보면 백신이 나올 수도 있고 뭔가 좋은 치료제가 있어서 예방적 효과까지 있는 치료제가 많이 나온다면 그때가 어쩌면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을 준비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